자, 그러면 이제 또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 전문가들의 시각을 함께 엿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바로 오늘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스피커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역시 오늘도 모더레이터를 맡고, 큰손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분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고,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셔서 실시간으로 또 제가 전해서 질문도 드려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뭐 단순 조정이냐 아니면은 조금 불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전히 강세장일 것이다라는 뭐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자, 홍성민 전문가님은 어떻게 요즘 시장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그냥 딱 결과만 놓고 말하면 이제 시장은 아직 걱정할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좀 그간 상승에 대한 좀 상승을 반납할 정도 단기 안에 좀 하락폭이 많이 깊었었습니다. 네, 뭐 그중에서도 뭐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2차전지 등좀 이게 주도주로 분류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하락폭이 깊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전체적인 큰 상승하는 흐름 속에 단순 조정으로도 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를 돌파 이후 1000포인트를 안착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이번 조정을 통해 높은 가격대에 대한 접근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새롭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업황상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좀 가격 조정 속에 이제 주가 동향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또 계좌에 충분히 또 담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산업재로 좀 분류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조선, 철강, 기계 등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뭐 당분간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한 흐름 연속성도 있겠지만 당분간 또 쉬어질 때도 그때 그간 낙폭 있었던 종목들도 움직이면서 이런 이제 순환매 장세는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환율이 전일부터 1110원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런 이제 환율의 동향을 보았을 때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제 순매수 규모는 점차 이제 늘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간 좀 부재했던 대형주의 움직임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에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뭐 외부적인 뭐 공매도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등 이슈로 시장 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긴 하나, 지금 시장에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뭐 현금 비중보다는 역시 주식 비중을 꾸준하게 더 높여가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성민 전문가께서는 뭐 여전히 시장 견조하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주식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가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